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전도 부흥회인데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이라서 아 이게 핀트가 맞을라나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복음 중에 이 본문을 만나면 늘 막 그냥 흥분이 돼요. 언제나 막 이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용서 숨치는 아 그래서 한 시간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면은 그 이 본문을 항상 이렇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 예수 한 10년, 20년 정도 믿으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 아마 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 본문이 저에게는 너무 너무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복음이라서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OX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오, 맞히셨어요. 그런데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복음의 성격이요, 구약은 약속의 복음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워낙 표정이 무표정이라서 예. 자, 약속의 복음, 성취된 복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림원으로 바꾼다면은요, 신약의 복음은 이렇게 컬러풀한 건물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계 도면 그대로 건물이 세워지듯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기성 목사님한테 여기서 저 끝까지 기장 길이 몇 미터나 되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모를 겁니다. 유 목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도 우리 집구석 모르거든요. 폭 사이즈 뭐 소방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또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가 있는 거 건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뭘 꼭 봐야 알 수 있죠? 설계 도면을 보면 너무 섬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럴 때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과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굉장한 디테일한 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오메 미첩을 걷고만 참말로 이거를 보려면은 건물 복음보다는 설계 도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그 성경 동화를 굉장히 리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요 블레셋의 장군이요 골리앗을 돌멩이 갖고요 대급박 깨부렀어요. 그리고 또 결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윗을 본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아 다윗 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이 다윗을 소개할 때 위인처럼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인을 본받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인물을 크로즈업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은혜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그러냐고 물어봐요. 아브람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게 너무 달라버렸구나. 그냥 다윗을 본받아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왕감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세의 집에 이제 간 사건이 오늘 이 히스토리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세의 집에 가봤더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뭔 이런 집구석에 자빠져 있다냐. 따라서 다 오메오메 억수로 이상해 불구만 해. 이게 다윗을 너무 멋지게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우와 이 집에요 보통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세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예? 어떤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일곱이라고 자빠졌어요. 이게 일곱이요 여덟이지? 그래서 제가 하듯이 자 이세의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런데요 첫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통해서 군 출신으로 이 출세의 길을 이렇게 꿈꾸고 방향이 그쪽이에요. 일곱 아들이 그쪽이에요.
그런데 여덟째 막둥이 아야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래갖고 목동이었다가 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비한테 아들 여덟이 있는데 첫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육사회사 다 그쪽으로 보내고 끄트머리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지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세요. 지비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유,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댁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 정말 이상한 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집안이 이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래요.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 얻는 놈아 그러고 엘리압이 왔어요. 왔을 때 사무엘이요 완전히 뿅 가버립니다. 과연 기름 부으실 아들이 여기 있구나. 그 너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느낌이 딱 왕감이야. 그래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복을 잡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녀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가리. 그래서 나가리 된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야, 아미나다바, 어느 놈아, 엘리압은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어느 놈 없나? 그래, 이제 아미나답을 딱 보니까, 아, 이 집 구석은 다 왕감만 있네? 그리고 기름병을 잡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가리. 셋째, 삼망. 아니다, 나가리. 넷째, 이름도 없어요. 아녀야, 나가리. 다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섯째, 아녀야, 나가리. 이 정도 되면 일곱째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이세나 이세 부인이요 아야야 일곱째 저것도야 아무래도 나가리 될 것 같다. 얻는 놈 저 목동으로 일하는 다윗 얻는 놈 데려와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집이잖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요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이상한 그런데 세상에 데리러 보내지를 않아요. 데리러 보내지를 않고 드디어 일곱째 나가리.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11절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역 성경에는요 말째가 남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가 남았다 이렇게 막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의 막내라는 그 번역보다는 개역 성경의 말째라는 번역이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번역하는 목사님들이 다윗의 그 왕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훅가시를 넣어갖고 막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은 히브리어의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요 말째가 맞아요. 말째는 이렇게 막내는 순서적으로 끄트머리를 얘기할 때 막내고요
말재라는 카톤이라는 이 뜻은요, 부피로 보면 가장 작다, 또 순위로 보면 끄트머리다, 그리고 또 질적으로 보면 저질이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카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일곱째가 다 이렇게 나가리 됐는데 이 다윗을 데리러 가지를 않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여덟 번째 아들을 얘기할 때 이름을 안 붙인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 저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짜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정상적입니까? 이상한 집구석입니까? 말 안 해볼래요? 진짜 이상한 집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표현법에 정말 창조적으로 탁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아이러니, 모순된 이상한 점들을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사인을 줘요. 왜냐하면 그 사인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상상력과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시선을 이렇게 땡기는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조금 낯설게 보면서 이건 정상적이 아닌데 뭔가를 발견하도록, 이렇게 발견하도록, 그래서 그 모순점을 부여잡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아 이러니까 그랬구나, 이런 표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 보니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수진을 칠 때는요, 누구도 여덟째 아들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사무엘이 받았을 때,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그 형제들의 양을 칠 때 양치는 형제들을 찾아서 요셉을 보냈을 때요, 며칠 걸려서 그 형들을 찾습니까? 하루 만에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다 그러면 사흘을 굶어야 할지 나흘을 굶어야 할지 그건 기약이 없는,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도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나절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데, 배수진을 칠 때 지금 그 먼 길 와서 지금도 시장할 텐데 그 아들이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정도의 배수진은 강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 이새의 집이 뭔가 심각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 이 집에 말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아픔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서 야, 도대체 이 집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심각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곱 아들과 여덟째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또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얘기할 때 말재, 천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또 이렇게 일곱이 나가리 될 때 누구 한 사람도 데리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 아, 이 집에 상당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추적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는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시,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시는요, 자기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자기 뼛속에서 나오는 서러움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이런 시들을 보죠.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는,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시냐면은요, 정말 마음의 폭탄이 상처의 어마어마한 화를 그냥 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시로 그 폭탄을 내게로 와서 토해놓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토해내놓는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막 원수하고 막 이런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마음에, 네 속에 그 폭탄,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네가 침몰된다, 네가 침몰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뭔가 화를 담아놓고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 좀 해봐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드러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시에는, 시편에는, 뭐 목사님이 시편 계속 강의하실 때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시편을 보면 감사, 찬양, 그리고 정말로 아픔들이 시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들여다보면 뭔가 그 다윗의 뼛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보면 뭔가 이 이상한 집안의 이런 문제가, 아, 발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편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에 보니까, 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 노릇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상처의 장아찌를 넘어서 젖다머진 사람이, 아, 그래서 다윗의 진면을 성경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다윗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까지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발견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시편 27편 10절로 가보실까요? 성경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27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시죠. 자,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거 그거 세월 지나면 또 잊어지거든요. 근데 연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큰 손해봐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버리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한 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을 드려야 돼요.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저 물건을 등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서 딱 돌아서고 잊어버려야 돼. 뭔 그 계속 돌아선 사람을 묵상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뭐 산에 중내 오고 그러고 자빠져 있냐고 말이요. 미쳤지 미쳤지. 그런데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거,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거, 형제에게 버림받은 거, 그거는요 정말 견딜만한 상처인데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너무너무 그 상처가 큽니다. 심지어는요 그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형님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둘째가 그 집안에서 딱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다고. 근데 형님은 교회 안 다녀. 그 둘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는 아들 셋이니까 너 나한테 하나 양자로 좀 주라. 양자로 좀 주라.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말해서, 형님, 제가요 세 아들 중에 형님이 원하는 아들을 양자로 형님에게 입적을 시켜드릴 테니까 형님 아들 삼으세요. 근데 조건 하나 있습니다. 형님 예수 믿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양자로 보냈는데 둘째가 장남을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 보냄을 받은 그 장자가, 장자는 큰아버지도 아버지고 자기를 낳아주는 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가 둘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양자로 간 그 아들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소개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낳아서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보낸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셋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게 못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어도 항상 그 상처가 있었어요. 왜 나였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돼. 그 상처를 받으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누가 나를 환영해 줄 수 있을까? 부모가 버린 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골이 누구를 만났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지금 시편 27편 10절의 이 말씀도 많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리고 방황하는, 그리고 그 상처에 찌들려서 정말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버렸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언제 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왜요? 부모의 체면에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딱 숨기시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속에 어두운 인생길 걸어가는 나를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꽃 피워지기 시작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을 보실까요? 시편 69편을 보시면 69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 2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 설 곳에 대한 이 표현이 뭔가 하고 3절, 4절, 5절, 6절, 7절 읽고 8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누가 형제입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 달라도, 배가 달라도 종자가 같으면 그런 같은 성씨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쓰,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그런데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에게는 언제나 객이고 또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또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출생부터가 굉장히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게도 본부인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본남편이 있었단 얘기예요.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51편은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예?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밧세바와 이렇게 그 불륜에 덫에 걸려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시예요. 회개하는 시인데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 신학을 배울 때 아담의 원죄에 대한 근거 구절로 항상 시편 51편 5절을 근거 구절로 댑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을 배우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원죄를 드러내는 구절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원죄의 교리를 표현한다고 하면 1인칭 단수, 나를, 내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문맥의 흐름상
흐름상 이게 내가 죄악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짓는 중에 내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의 불륜의 덫에 내가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문장 흐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 해석상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35편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편 35편 14절에 시편 35편 보면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감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전투하러 나갈 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혔죠. 그때 갑옷이 너무 커서, 그 말이 무슨 표현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성년일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다면 다윗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소년 때 들어간 거예요. 소년 때. 이새가 그랬을 겁니다. 다윗의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 지향 부려버렸어. 뭔 지향을 부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새끼네, 내 새끼. 낯짝을 벗어. 나 안 닮았는가? 아니, 내가 죄 지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새의 본 부인이요, 꾸정물 갔다가 이새한테 확 찌그러버렸을까요? 아이고, 잘했어야. 아이고, 배도 안 아프고 얘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랬겠어요? 꾸정물 찌그러버렸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끼! 그러고는 찌그러버렸겠죠. 그럴 때 어린 다윗에 받은 상처가 어떤 상처였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딱 이 상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아버지 꾸정물 뒤집어 썼잖아. 일곱 아들들, 이게 네 동생이다잉? 알았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엘리압이랑 삼마랑 아비나답이 그러는 거예요. 아따, 우리 아버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걔 거시기 여부럽구만. 그러고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또 다윗이 들었겠죠. 그럴 때 다윗이 받은 상처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시편 139편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그 회복의 사이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 고치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사하게 하고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자 고치고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을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상처를 고치세요.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시느냐. 그리고 시편 139편은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쓴 시입니다. 시. 그 시 쓴 시인데 여보십시오. 자, 16절을 보시면 139 옆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16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불장난 속에 우연히 안 태어나야 될 자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너의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네 인생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야, 너는 불장난 속에 아달이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편 139편의 전 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처 속에 지금 내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빈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또 사자와 곰과 싸우며 위기를 당해도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를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저 바닷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더라. 그래, 그 감사의 시에 감사의 시. 그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야, 자기 치유받고 난 다음에 쓰는 감격의 시가 139편에. 아멘입니까? 이 시가 130편, 139편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 마지막입니다.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이 말씀이나 하지 말시든지. 12절 봐봐요. 엄청나게 외모를 봐본 것 같아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낯짝이 뻘고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못생기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완전 삼천포로 빠져버린 것이고, 여기서요, 아름답더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좋았더라, 그 단어가 이 토브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토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고 주고 싶은 토브를 다윗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 모델하우스였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이 외모 표현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토부의 하나님 나라의 솟구치는, 아멘입니까? 그 상태를 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부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졌을 때, 토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빈들에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잖아요. 나가죠. 나가요.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감은 자존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 자존감이 회복됐다, 그 증거가 다윗의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자존감 회복. 따라서 해봐요. 자존감 회복, 자긍심 회복, 자부심 회복, 자신감. 그러니까 세상에게 져요? 이겨요? 예? 세상을 이겨요. 예.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자존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말도 못하게 낮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은 생각도 못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형제들에게도 낯선 사람이죠. 그리고 다 형들의 인생 방향과 정반대인 목동이로 이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요, 친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새를, 다윗을 데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식사, 식탁에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할 때 완전히 개기고 낯선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서로가 힘들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양을 데리고 나가서 제가 양 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싸늘한 이 집안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양들 데리고 나가서 사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도 생각을 할 때, 야, 그러는 게 서로가 좋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곱 아들의 방향과 여덟째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왕감으로 예선하러 기름 부으러 왔다 갈 때
걔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세 부인 그 아들들도 아 걔는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님 일곱 중에서 골라보세요. 걔는요 절대로 걔일 수 없어요. 걔일 수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다윗의 원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하신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상처의 백화점이 바로 다윗이에요. 네, 하여간 죄의 마트 상처의 백화점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지극히 같은 말재를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 불가능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두가 가능하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바라는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바라는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전에서 예수 영접하는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복음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이거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은요 양을 치는 일은요 최소한 두 명 이상은 되어야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초지가 많지 않아요. 거의 절반이 사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찾기도 힘들고 쉴만한 물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목자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를 또 계속 찾아 나서야 돼요. 또 그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또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이 양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밤이 되면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양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항상 피곤에 지쳐 있고 수면이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팔레스틴 땅의 날씨 아시죠? 기후 아시죠? 해가 딱 떠오르면요 어떻게 태양볕이 뜨겁던지요. 하여간 머리빡에 터럭을 다 꼬실라블라 그러니까 이걸 쓰고 살아요. 이거 쓰고 살아요.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추운지요. 몸이 그렇게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팔레스틴 땅에는요 이슬이 엄청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을 맞으면서 죽기는 하고 오돌오돌오돌오돌 떨면서 양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또 살인적인 더위 앞에 또 이걸 쓰고 더 물고 쉴만한 물가 찾고 부른 초장 이렇게 다녀요. 몸은 피곤에 지쳐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니 설 곳이 없어요.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너희에게는 목자가 있으니까 너희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양들아 나는 누가 길러줄까? 나는 누가 길러줄까?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외롭고 죽은 엄마 생각이 이렇게 나고 피곤에 지쳐있고 누구 한 사람 위로할 자 없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길러주지? 그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다윗아
너의 목자는 바로 나야. 그리고 빈들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토부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전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내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디자인했고, 아, 인간이 죄 짓는 현장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의 부모는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지만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신 분이잖아. 아멘입니까? 다윗이 보입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이 보입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구석은 이상한 집구석입니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 명품도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막 기관껏 다니잖아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아, 고민 덩어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 속에는 미사일이 들었을까, 핵무기가 들었을까, 뭔 폭탄을 저 가슴에 안고 살까.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또 저 부인이나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죄덩어리고요, 상처덩어리고요, 고민덩어리고요, 허무덩어리고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야. 최고 꼭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꼭 만나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멋지게 세워가는, 아멘입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와, 이제 나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아따 이제는 때깔 날랑갑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사울 광야 대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쇠가 밭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요. 이게 이 회복시켜 가는 과정에 계속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오늘 이 말씀, 나는 이 다윗의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이 모순점들을 보면서 시편에 들어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딱 나오는 답이 뭐냐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면 심장이 뛰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김씨나 유씨나 백씨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살고 또 이 복음을 나누고 살고. 아멘. 아멘. 여러분 걸어다니는 아주 토부덩어리 행복의 한 궁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살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업신여기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던가요? 여러분을 왕따시키던가요? 여러분을 정말 외롭고 힘든 빈들로 내보내던가요?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그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흙수저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아주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내 스스로 내 출신을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가방줄도 짧아 복음 안에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을 토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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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고 쓸쓸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